YBN 방송 뉴스 2017년 나주시 영산강 유채꽃 축제장에서 제2회 학생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화창한 날씨 속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7일 굿뉴스 피플이 주최하고 빛가람 신문이 주관해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유채꽃 축제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나주시 관내 초, 중, 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유채꽃과 어우러져 삼삼오오 모여 그림을 그리고 글짓기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유채꽃 축제의 서두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아기자기한 모습을 연출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내 고향 나주, 영산강, 우리 가족, 유채꽃 축제로 학생들이 그림과 글짓기를 제출했으며 작품에 대한 심사는 각 분야 전문가가 맡아 진행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빛가람 신문 최왕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뉴스 피플 빛가람 신문 대표 최왕식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강 유채꽃 축제 제1회 학생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채꽃 축제가 학생들도 참여하는 시민 하부 대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재능과 끼를 발휘하고 애향심과 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대회로 치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본 대회의 위상을 높여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상급 학교 진학하는 데 득점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대회가 시민 학과 학생들의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의 후원은 나주시, 나주시의회, 나주교육지원청, 유채꽃축제추진위원회, 나주문화원, 나주예총, 아동문학연구회, 광주전남지회, 빛가람여성뷰티랜드, YBN 내외TV, 나주토픽, 전남방송이 후원했습니다.